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당대표님께서 0.1% 기여하셨다는데 저는 그러면 대표님께서 돈을 내신 거죠? 그러면 그럼 저희는 0.01% 기여했는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 같은 게요. 제가 이 북핵 외교안보 특위위원장으로 원유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큰 기여한 거 아닙니까? 0.01%가 아주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제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유철 의원님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지역에 정말 구미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지역에 가 계신 백승주 의원님께서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일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전문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했는데 이제는 기고까지 하시라고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대한민국 정말 아마 안보가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두들 참담한 마음이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에부터 발생한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한 가짜 평화 공세. 또 한 축은 결국은 친북 안보 실험.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안보 파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읽고 모두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 가짜 평화 선언은 이제 오늘 아침 북한이 두 번이나 쏜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친북 안보 실험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은 이 정권은 한미일 전통적인 한미일의 안보 공조를 깨고 북중러로 다가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보이다가 드디어 최근 일본 통상 보복에 대하여 이 경제 갈등을 넘어서 쥐소미아 파기 등 안보 갈등을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안보 파탄은 이 두 가지로부터 출발한 이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안보 위기에 자유한국당은 그럼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저희 자유한국당은 작년에 판문점 선언 직후에 우리 그 당시에 제가 단장이 돼서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존 볼튼 국가안보부장관을 만났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평화협정 안 된다. CVID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준 컵이 머그컵인데요. CVID 써서 주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볼튼 안보보좌관 만나서 CVID 컵 잘 가지고 있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정말 체결되는 것을 저희가 막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저희 자유한국당 또다시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 뭐 같이 갔었는데요.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잡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결국은 노딜이 차라리 배드딜보다 낫다라는 이 실질적인 반드시 북한의 핵폐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끝났습니다. 어저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요시하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처음으로 회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되는 기대, 또 자유한국당을 중요시 여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회동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구한말 열강이 각축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민국이 아닌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백서로 또 모든 것을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